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홀에서도 많이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이 경기가 더욱더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3분의 시간이 다시 한번 열릴 텐데요. 자, 이번에도 여러분의 큰 환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3분의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Let's go! 자, 이제 확실히 지금 짧은 척수 역습 같은 팀은 네. 왜 짧은 척수냐? 사거리가 딱 봐도 그렇게 크게 길어 보이지 않죠. 아, 의미가 있었군요. 네.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적들과 정면에서 대치하기보다는 네. 측면이라던가 한방 전략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측면이라든지 한방 전략을 노리겠다. 자, 이 이야기들을 아마 우리 블루팀 진도백에는 굉장히 귀를 크게 열고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울트라 스탠포드 피했으니까 샤크라이드로 여차하면 역으로 들어가면서 카운터각을 보고 있겠죠? 오, 배려 깔고! 와! 자, 완전히 자기 영역으로 만들어버렸는데요. 와, 바로 또 역습을 네. 당했습니다. 네, 끌어들인 다음에 그레이트 배리어 안에서 네. 롤러로 카운터를 잘 해줬었죠? 네! 여기는 뭐 누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 무섭게 또 바로 역전의 상황이 펼쳐지니까 자, 이제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여기 또 이제 옐로우 컬러로 한번 색칠을 해봅니다. 우리 짧은 총수의 역습. 맞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의 모이기 전에 블루팀이 옐로우 1, 4번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그 잘 흘려내... 아, 잘 흘려내지 못했군요. 오, 지금 바로 오. 자, 1대1로 붙었고요. 우리... 자, 봇 열심히... 자, 파블로 역시나 근접하면 이보다도 강할 수 없다는 그렇죠. 모습! 맞아요. 자, 좋습니다. 이런 현재까지는 진짜 용호상박이에요. 와, 용호상박까지 나왔나요? 네네네. 아직까지 역시 4강전에 걸맞는 아 멋진 표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지금 상태로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속 박빙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옐로우 팀 우리 짧은 척수의 역습이 조금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팀원을 기다렸다가 옐로우 팀이 스프링클로 깔아주고 네. 팀원들 모여서 흡입기 한번 제대로 한번 사용을 해주면 좋은데. 저 요런 타이밍 서로 간의 위치 선정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서로가 지금 좀 각자 다른 영역에 있는 거 같이 보여요. 네. 블루팀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좀 분포에 있고 옐로우팀은 좀 뭉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고는 있기는 한데 뭔가 이제 같이 움직여서 이렇게 쭉 끌고 가는 느낌은 안 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 얼마 없기 때문에 네. 고지에 올라간 다음에 상대방이 근접해야 돼. 왜냐면 고기가 짧으니까. 그렇죠. 근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옐로우 입장에서는 오히려 옐로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영역을 여전히 블루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흐물흐물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네, 모습이었는데 조금 빅틈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블루팀이 지금 틈을 보였습니다. 진도백이 팀이 이 틈을 지금 열린 상태에서 닫아줄지 아니면 오히려 블루 위기! 짧은 척수의 역습이 끌고 들어올지! 블루 위기! 자, 지금 비상이란 말까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10초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 위험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굽치기 그레이트 베리어 켜면서 남은 5초를 스페셜 레포트 없고요. 자, 그 와중에 이거? 지금 두명 분명히 다 쓰러졌어요. 오, 이거 야. 약간 미세하게가 아니죠? 와, 근데 막판에 옐로우 팀에서 두 명이나 쓰러졌는데 역시나 블루 팀도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결국 첫 번째 어떻게... 대결에서는 짧은 예. 촉수의 역습이 네 우선 승리를 가져왔고요. 이번에는 다행히